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오랜만에 좀 멀리 나왔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좀 넓은 이제 마당과 넓은 토지, 그 다음에 아담한 주택, 네, 요런 구조로 돼 있는 요런 걸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서 현장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고요. 우선은 요 비슷한 컨셉의 주택들 하나 둘 셋 한 네 채가 이렇게 나란히 네, 요 앞에 도로를 같이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매물 현황표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총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151.8평, 그 다음에 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네, 104.1평, 그래서 약 255.9평 정도 되고요. 예, 물론 이제 도로 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 24평, 예, 그리고 준공연도는 2013년 2월에 준공된 이제 7년이 조금 넘은 그런 건물이고요. 주구조 일반 목구조, 예,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예, 향은 남향으로 방 2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 마을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약 5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 용문면 소재지 차량 17분, 그 다음에 조현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차량 7분, 예, 그리고 경의중앙선 용문역이 차량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한 4채 이렇게 있고요. 뭐 요 도로 같이 이제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본 매물 일단 메인 요 소규모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 저 앞에 보시면 메인 도로 있고요. 도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양원과 노인 전문 병원까지 예, 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고령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예, 이렇게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예, 그런 분들은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단지로 들어오시면 바로 첫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집이고요. 지금 일단 외관 먼저 둘러볼 텐데요. 아, 지금 요 앞에 지금 농사를 이제 비닐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농사, 텃밭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요. 농사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요 부분이 전으로 다 돼 있고요. 예, 저 중간에 야외 수도가도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나무를 좀 심어 놓으셨고요. 네, 그리고 경계는 저 녹색 철제 펜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스 주변으로 해서 또 수목들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집 같은 경우 집터는 약 한 1m 한 20 정도 예, 또 발파석으로 이렇게 석축 작업 하셔가지고 집터를 좀 올리셨고요. 단차를 두셨고요. 아, 요 부분 이제 잡석이 깔아져 있는 요 부분하고 집터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지로 되어 있고요. 네, 요 잡석이 이제 깔린 부분에 주차하시고 예, 주차를 하나도 한 세 대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좌측에 옆에 이제 필지하고는 이렇게 목재 펜스로 예,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고요. 석축 작업 되어 있는 중간 중간 또 화단처럼 이렇게 또 일일이 다 예, 꾸며 놓으셨어요. 아우, 그냥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농사 지금 주말에 와서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거의 뭐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꽤 넓게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자, 뭐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집터로 올라가는 요 계단, 네, 자연석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 되는 요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시고요. 현관문 있는 쪽으로 해서 또 넓게 목재 데크 이렇게 시공 다 돼 있고요. 네, 그러면 뒤편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편에 뭐 별거 없긴 한데 보시면 뒤편에도 대지가 꽤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이 에,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또 정화조 이쪽에 안 보이는 쪽에 매립되어 있고요. 이쪽에 그냥 조그맣게 아담하게 텃밭을 이쪽에다가 일구시고 메인 저 밭을 에, 마당으로 쓰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셔도 뭐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다들 이렇게 밭을 좀 넓게 일구시고 계세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
주택의 이제 우측 부분인데, 우측 부분은 뭐 크게 별건 없습니다. 그냥 나무들이 많고요. 보시면 나무들 뭐 이게 두릅인가요? 두릅. 예, 두릅도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예, 이쪽에도 꽤 넓은 공간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꽤 넓은 공간도 이렇게 있고, 이쪽 계단 올라가면 이제 또 데크, 야외 테이블이 있는 넓은 데크 있고요. 저기 이제 공구 창고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도 이렇게 돼 있고, 예. 외관은 요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주말용으로 쓰시기에는 근데 딱 좋아요. 예, 좋고, 위치도 뭐 평탄지구 경사도 없고 조용하고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관 들어오시면 좌측에 신발장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네, 중문 이렇게 아주 넓게 되어 있는데, 열고 들어가시면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 자, 좌측은 아담한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네, 방에는 양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붙박이장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이렇게 네, 수납 공간이 두 군데 붙박이장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좌측은 2층의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접이식 계단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시면 꽤 넓은 다락방 공간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거실 보여드릴 때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장비를 들고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올라가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계단 있고요. 계단 우측에는 네, 좀 넓은 방이 있습니다. 네, 넓은 방 있고요. 방 좌측에 붙박이장 시공돼 있고, 붙박이장 우측에 또 욕실 하나 있고요. 네, 샤워 부스까지 갖춘 네, 욕실, 안방 욕실이었고요. 자, 안방에서 나오셔서 바로 좌측에 이제 1층 거실에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샤워부스 네,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이 이제 이렇게 메인 거실 공간이고요. 지금 커튼은 다 쳐져 있어서 일조량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남향이라서 뭐 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일조량은 엄청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계단 올라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다락방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거실과 연결된 네, 주방, 네, 화이트 색상의 하이그로시인가요? 뭐 이걸로 되어 있는 무난한 주방 되어 있고요. 3구 가스레인지 예,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방 우측에 보시면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또 공간 이렇게 있고요. 주택의 이제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요. 상부 이렇게 선반 설치하셔가지고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요. 본 주택 같은 경우는 단층 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 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세탁실 겸 다용도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면적인 요 다락방까지 이렇게 구성이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말 주택용 예, 그런 매물이었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좀 넓은 토지에 예, 아담한 주택을 원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 네,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